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마 살라말로. 오늘은 기타 왕자 영상 아니고요. 저 박세주인 구독자 10,000명 달성했습니다. 10,000명 됐으니까 우리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벤트 해야죠. 그래서 항상 제 이벤트를 도와주셨던 뮤지션 마켓 본사에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뮤지션 마켓 본사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쯤에 이벤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션 마켓 어떻게 보여드릴지 제가 오늘 뮤지션 마켓 직원분을 뵈러 왔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송 접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뮤지션 마켓 MD 정여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본사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실게요. 네, 우리 첫 번째 뮤지션 마켓 구경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공간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저희 콘텐츠에 들어가는 음원들, 네? 그런 것들 이제 작업하고 레코딩 편집을 주로 하는 공간이에요. 영상 편집이요? 아, 그러면 그 인스타 뮤지션 마켓 계정에 기타 치는 올라오는 거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인스타 계정에 제가 만약에 연주하는 게 오면 저도 여기서 녹음하겠네요? 이 새끼 뭐야? 네,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뭔가 사무실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여기는 뭐 어떤 걸 하는 공간인가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어플리케이션? 네, 예. 뮤지션 마켓 마케팅 관련해서도 업무를 진행하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뮤지션 마켓에 취직하게 되면 여기도 제자리가 있겠네요? 네, 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저희 스튜디오고요. 여러 가지 음원 레코딩 작업도 하고 콘텐츠 촬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촬영 위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스타 그 계정에서 이 기타 연주 영상 올라오는 게 다 여기서 찍히는 거네요. 네. 그럼 조만간 저도 여기서 찍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무슨 물류센터 같은 약간 있는 데 왔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잠깐만 한번 해주실게요. 자, 여기는 이제 외부 브랜드도 있고 저희 브리티시 기타도 있고. 아. 기타들을 위주로 이제 보관하는 창고? 아, 보시면 돼요. 야, 브랜드 되게 귀엽다. 이거 막 포 있네요, 포? 여기 혹시 열어봐도 되나요? 네. 뭐 열어도 되나요? 가져가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엄청 많아요. 오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다 이렇게 새 제품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요 흔들리는 꽃대 죄송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주문 들어오면은 딱 여기서 해가지고 검수해서 가고 이런 네. 식이구나. 네. 아, 혹시 여기 말고 다른 층도 있죠? 네. 한번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아래층이네요. 그죠? 와, 여기도 뭐가 많네. 칼림박. 네, 칼림박. 아, 그, 똥띵땅인가요? 네. 아, 막 어플도 있다는 그거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또 한번 열어볼까요? 뭐 열어보지? 이런 거, 그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또 뮤지션 마켓 또 주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뮤지션 마켓 또 칼림박 하면 뮤지션 마켓이 있는데요. 네, 제가 줄만 칠 줄 알지, 이런 쇠는 잘 못 건드려서 안 하는데, 이런 느낌. 네. 그쵸? 여기 1층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이제 뮤지션 마켓에 네.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담당하고 CS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고객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화 잘 들으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뮤지션 마켓 엔지니어입니다. 정말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악기 검수 뭐 이런 거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다 해주실 거니까요. 엔지니어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 마켓 하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리퍼 악기. 다들 리퍼 악기 이러면은 뭔가 약간 타자 있는 거 아니야? 중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간단하면서 명료하면서 야무지게. 그리고 또 야무지게 한 번 더 야무지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일단은 리퍼 악기는 가장 먼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악기 자체에서 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그냥 간단한 겉에 흠집이나 이게 조그만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혹시 구매하셔도 되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리퍼 악기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섞겠습니다. 기타를 잘 치시나요? 네, 제가 여기 직원분들이 저를 네. 잘 부르진 않으시는데 네. 딱 하나 부르시는 게 이제 뮤지션 마켓의 지미 핸드릭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교환 엔지니어님께서는 아니, 뮤지션 마켓 지미 핸드릭스 줄여서 뮤지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확실하고 야무지게 또 야무지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무지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줄높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이게 줄높이가 너무 높거나 하게 되면은 손이 너무 아파서 잘 못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셋업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되게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뮤지션 마켓의 지미 핸드릭스 뮤지님, 고경한 엔지니어님 믿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뮤지션 마켓 본사 다 둘러봤습니다.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좀 살짝 진행하고 진짜 마지막에는 이벤트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저랑 오늘 이렇게 다 둘러보시면서 처음과 끝을 함께 하셨잖아요. 솔직한 심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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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뮤지션 마켓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면서 실속이면서 야무지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션 마켓은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커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지션 마켓이 좀 독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앰버서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여러 크리에이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고 저희 뮤지션 마켓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같이 성장.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악보나 교육 플랫폼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네. 기타 악보 이런 거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뮤지션 마켓에서도 최종적인 목표나 아니면 뭐 추구하는 방향 나중에 미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일단 뮤지션 마켓 저희 네. 회사에서 하는 또 하나의 이제 아이템인 거고 네네. 원래는 이제 위키위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위키위키는 이제 좀 음악인들이 좀 더 음악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생태계. 저희가 하는 악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플랫폼, 뮤지션 마켓, 앰버서더 뭐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음악하는 사람들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네 우리랑 같이 성장하자. 같이 빛내보자. 약간 네, 이런 맞아. 느낌이네요. 이게 노벨상급인데 이 정도면 괜찮네. 질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저를 전속 모델로 쓸 생각이 네. 있으신지? 아니요. 야, 방송 접어. 방송 접어.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벤트 뮤지션 마켓 측에서 이제 박세준 채널에 기타 협찬을 이제 주셔서 하고 있는데요. 저랑 사실 미리 협의된 게 기타 세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해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저 구독자 만 명입니다. 에, 적은 숫자 아니죠. 그죠? 자신 있게 말할게요. 다섯 대로 안 될까요? 잠시만요. 대표님이 네, 뭘 하시나요? 다섯 대, 오케이. 와, 와, 다섯 대, 다섯 대 간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공약입니다. 이 영상 조회수가요 만약 뭐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지만 적으면 적을 수 있다고 말한 5,000회입니다 5,000회를 만약에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잠시만요.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네, 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대표님께 영상 메시지 한 번만 남기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고 대표님 아니요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기타를 다섯 대나 협찬해 주시면서 추가 공약 협찬까지 뮤지션 마켓이 성장하는데 제가 무릎을 바쳤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할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인터뷰 질문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짜 저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하시느라 되게 힘드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유심히 보시고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잖아요. 오늘 이벤트는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이벤트입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요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검색창에다가 뮤지션 마켓 검색해 보시면요 계정이 나옵니다. 먼저 그거를 팔로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다가 이제 게시물을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혹은 영상
거는 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걸 올리실 거냐면요, 기타와 관련된, 뭐 기타를 들고 계셔도 되고요, 기타가 없으신 분들은요 기타를 연상되게 하는 무언가를 들고 찍으시면 되고, 뭐 행동을 취할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혹은 영상을 올리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양식이랑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양식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박세주인 채널 구독한 기간 쓰시는 겁니다. 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구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1일 혹은 뭐 3분, 5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유튜브 닉네임을 써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계정과 이렇게 매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닉네임을 한번 써주셔야 되고요. 자, 게시물 올리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벤트 참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주셔야지 당첨이 되셨을 때 그거랑 이제 댓글을 확인해가지고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또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어디에 올린 알고 그 해시태그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 해시태그 3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작성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뭐 양식을 맞게 안 쓰신 분들, 혹은 뭐 인스타 팔로우를 안 하셨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어 있으면은요 저희가 상품을 증정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무릎을 팔아서 얻은 기타 5대를 증정해 드릴 건데요, 5분을 뽑겠습니다. 자, 5분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채널에서 엄청 많이 했던 겁니다. 따봉수 1등.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하트죠? 좋아요 하트인데 그게 제일 많은 한 분께 먼저 기타 한 대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인스타 기능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좋아요 수가 안 나오거나 막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요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진과 영상, 그 게시물이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에게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박세주인 저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 주신 분께 기타 한 대를 또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나왔고요. 나머지 두 분은요, 뮤지션 마켓 측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박세주인 측 관계자분들끼리 두 분을 임의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없는데요, 이런 랜덤도 좀 있어야 이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사항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인 1참여입니다. 뭐 본인이 계정 많이 파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달라고 한 게 그겁니다. 양심상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박세주인 채널 구독자여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뮤지션마켓 계정 팔로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3개 정도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3개 중에 아닌 게 있으면은요 실격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 사진과 영상 같은 경우는요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쓸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올리심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신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사진과 영상이 나중에 박세준 컨텐츠로 쓸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벤트 설명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크게 기획을 해가지고 한 거는 정말 처음인데, 저 박세준 그리고 오늘 촬영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뮤션마켓 측 관계자분들도 정말 노력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조회수 빨리 5천이 돼가지고 추가 공약 한 것까지 그 상품까지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1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런 좋은 기회도 얻었는데요, 앞으로도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이벤트 종종 진행해서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한테 새기타 증정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주시고 영상 조회수를 위해서 많이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박세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좌 영상, 좋은 연주 영상, 좋은 이벤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렀어.